뉴스 광장도 되게 광장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광장 거의 새벽 근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남자 만나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저는 소개팅만 했어. 나는 부끄럽지 않은 게 썸도 아니고 정말 소개팅만 했다니까. 그 전에 진짜 이정민 선배가 누구랑 결혼할지가 진짜 궁금했어. 외모도 보고요, 성격도 보고요. 조카다롭네. 이것도 뭐 종교. 그래서 종교까지 봤어. 봐야 돼. 근데 정민 선배는 누구랑 결혼할까 너무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지금 만난 거야? 진짜 딱 맞는 사람. 어떻게 만났어? 온유 아빠. 소개팅? 소개팅으로 만났어?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여드름 짜다가 만난 거예요. 여드름? 여드름을 짜러 피부과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그 피부과 선생님이 정민 씨 정말 남자친구 없어요? 그래서 네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개팅 해줘요? 그래서 네 해주세요 이랬는데 본인 그 남편의 친구 중에 한 명을 해준 거죠.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 그 선생님 좋게 봤나 봐. 저랑 오래 보신 분이고 남자분이 어떠면은 소개팅을 하겠네요. 아 피부과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이. 그래서 아, 저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고 1번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거짓말 그밖에 없었다고? 아 정말로. 근데 그때는 정말 나는 그런 거 정말 상관이 없었다니까. 야 너 그래도 아나운서 회사인데 이게 뭐니 언니. 언니가 좀 부끄럽다 야. 선배가 그동안 이렇게 좋아했었던 남자들이 제가 이제 알잖아요. 오랫동안 저희 십몇 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오해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나머지는 언니. 딱 좋았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갔어. 그럼 제일 처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 저는 이제 같이 다닐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 네,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 그래서 어머, 오래 다니셨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했더니 아, 네,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아, 안 간 거야? 17년 전에 가고 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우 진짜 별꼴이야. 17년 전에 다닌 걸 가지고 다녔대라고 했겠지만 마음에 들었나 보지.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 그러셨구나 이러면서 다 받아들여준 거야.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뭐 오늘부터 다시 다니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센스 있다. 센스 있다. 밀당한 센스가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확 열렸어요. 형부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랐거든요. 일단 왜? 외모도 아 진짜? 훈남인데 성격도 너무 좋고 착해. 그래서 선배가 아 진국을 드디어 봤구나. 그리고 정민이한테 저 저주.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지냈어요? 여기 좀 자리 좀 하세요. 우리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유, 이런 걸 또. 저희 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아니 그냥 오셔도 됐는데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자기 팀이잖아. 그치?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다. 저 사진에서 봤던 때 그 예전에 계시네요. 저희 남편 박치열 원장. 네. 안녕하세요. 5학년. 5학년? 소녀. 우리 박온유 딸이 첫째고요. 36개월 조금 지났어요, 이제. 이제 막 큰데. 그렇지, 이제 형아되지. 이제 막 허풍이 시작돼서 본인은 100살이고 100cm라고 맨날 얘기하는. 93? 그 정도일걸? 나 아빠보다 더 커. 아빠보다 더 커? 허풍이 아주 어마무시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귀여워. 잘 나왔어. 어때? 온유야, 너도 시온이 귀여워? 그래도 잘 챙기죠, 누나니까. 잘 챙겨. 엄청 잘 챙겨요. 근데 정민이 정민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 여자다 막 이런 느낌? 갑자기 질문 화살이. 네. 아, 나 궁금해서. 네. 그럼요. 뭐 만나서 딱 들어오는데 너무 이제 예뻤죠.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던 천사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천사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잘한다. 천사가 들어와서 아, 이 천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천녀 옷을 뺏어야겠다. 아, 그래서 아까 준 건가요? 힘든데? 싫어해, 되게 싫어해. 힘든다. 근데 되게 연애 짧았죠? 그러니까 연애 한 6개월이라고 했죠. 어, 그래 맞아. 아, 저희는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딱 6개월밖에 안 걸렸어. 진짜? 진짜 빨랐다.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근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그렇게 큰 결심을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렇지. 아, 제가 원래 사실 되게 신중한 성격인데 근데 또 되게 제가 삶을 반추해 보면 되게 막 뭐 꽂히면 또 되게 결단을 딱 하면은 그냥 약간 밀어붙여요. 아니, 결혼도 그랬는데 그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큰 걸 정해 그랬는데 이게 그게 그거에 부합하거나 필요한 조건이야. 그러면 그냥 하더라고요. 쭉 정해서. 오, 멋있으시다. 정민이가 퇴사할까 말까 이거 엄청 고민했잖아. 맞아. 사실 나한테도 고민 상담 진짜 많이. 진짜? 언니 나 그만둘까 말까. 오히려 고민 안 하고 사표를 아니야, 냈다고 생각해. 몇 년을 고민했어.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소소하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KBS에 뼈를 묻으라 그랬었거든.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무 나와. 괜찮아. 너 너무 좋은데 지금. 아침마당이었죠 마지막에. 어, 이금희 선생님. 님의 자리까지 갔대. 이금희 선생님 나이만큼 있어야지 막 이랬는데 얘가 퇴사를 하고 나왔잖아요. 퇴사하고 이후에 정민이 라이프가 더 좋으세요? 뭐 어때요? 지켜봤을 때. 저같이 이제 소소하게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삶이 되게 파도가 많잖아요.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풍파? 풍파. 근데 지금 너무 웃음. 아니 풍파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고 계신 건데. 너무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망하면 내가 인수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어. 멋있다. 근데 제일 지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야. 일단 해보고 그치. 망하면 인생의 경험인 거고. 근데 아무튼 형부가 되게 처음 결혼 초부터 잘 맞춰주고 또 선배 얘기 들어보면 선배도 되게 잘하고 우리 아우 안 계실 때 얘가 칭찬을 너무 많이 진짜요? 해서 얘랑 정말 안 만날 뻔했어요. 안 만날 뻔했어요. 방송 봤더니 근데 엄청 너 생각해. 그래? 그래 그때 너 나 스파에서 관리받을 때 너 나 놔두고 너 갔잖아. 무슨 행사했다고 어. 그래서 다 관리받고 내려왔는데 마주친 거야 이제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서로 그래서 어 정민이는요? 그랬더니 우리 정민이는요? 활동적 우리 정민이? 응! 활동적이라 이렇게 많이 이벤트 같은 거 가야 돼요 이러면서 꿀떡이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전 집에 가야죠 우리 정민이는 밖에서 밖에서 이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가정을 지키겠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항상 제가 집안 애들 보고 그러니까. 놀아주고 정민이는 에너지를 좀 쓰고 들어와야 돼요 전 집에 가야죠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떡 차 끌고 가는 거 보면서 대박 방송 그런 남편이 없다 정민아 저 에너지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